3회 라운드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CM이 나가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얘기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어오게 됐네요. 네. 어떤 얘기 많이 하셨나요? 우선 이영환 선수와 이제 저의 그런 얽매인 게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서로의 스토리가 있는지. 예. 네.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영환 선수한테 물어보려고.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워낙에 많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가장 기억이 안 난 큰 이유가 이제 민창희 선수랑은 자주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회에서 했었는지 연습에서 했었던 게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일단 주요 리그 막 메이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만나는 거네요. 그 정도 만났을 때는 뭔가 생각이 났을 텐데, 예선 때는 만났을 수도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 뭐 진짜 프로리그 에이스 결전전 이런 데서는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세히 뭐 이렇게 헷갈리면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면 저희 한번 해보면 되죠, 뭐, 여기서. 이제 완전히 기억이 날 수 있게. 네, 방송 경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이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계속 경기를 진행하다가, 시간이 이제 허락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대결을 한번 펼치는 그 순간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2부에는 펜과의 대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방에서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펜과의 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팬 섭외가 됐고, 이 사연을 한번 이영환 선수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는 23살이고, 이영환 선수가 프로토스전하는 걸 평소에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경 선수와 송병구 선수에게 폭풍처럼 몰아치며 이기는 걸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영환 선수의 태풍 스타일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종적은 프로토스입니다. 수원에 사는 방중현입니다. 수원에 사는 방중현 씨. 나이는 23살이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보다는 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보다 2살 형이에요. 그렇죠. 이영환 선수보다 형인 방중현 분과 한번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아마추어 고수전처럼 방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게임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방제를 알려 드려야 돼요, 이분에게. 자. 자, 그리고 방을 만들고 좀 일하시면 바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 일단 그 태풍을 느끼고 싶다. 이영환 선수의 아주 엄청난 그런 태풍 같은 모습을 한번 느끼고 싶다. 몸으로 받아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프로토스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는데요. 네, 경기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이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민창희 선수. 자기 입으로. 제가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네. 이제 프로리그에서 이영환 선수와 했었어요. 아즈텍에서 기억나시죠? 아, 예, 기억났어요. 그 굉장히 장기전 갔었던. 가장 아슬아슬하게 게임을 했었던. 네. 서로 이제 까딱 하면 이제 서로가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후반 운영에서 제가 밀렸던. 그때 예,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초반에 제가 좀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후반 운영을 제가 유리하게 갖는 상황이었는데 네. 연습 때는 거의 그 상황 되면 아즈텍이란 맵이 질 수가 없었는데 네. 민창기 선수가 뒷심이 되게 세셔가지고 네. 제가 거의 다 이긴 경기를 질 뻔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원래 잘 안 나오잖아요, 테라 정상들 네. 거기서. 아, 제가 네. 공군에 있을 때 이제 네. 저그를 스나이핑하기 위해서 네. 많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 게임들 중에 이제 아즈텍이란 맵에서는 제가 겁이 없었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네. 그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갔어요. 네. 이제 초중반에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을 이영환 선수가 만들어버려서 후반으로 끌어갔음에도 제가 자신 있었던 상황에서 패배했던 기억이 지금 막 떠올랐습니다. 아, 역전은 안 됐고.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한은행 프로리그 2012 시즌의 1라운드. 그때 폭스랑 공군 대결이었고요. 2세트에 이영환 선수 그리고 민창기 선수가 붙었는데 그때는 이영환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누가 이겼나요? 기억 안 나요? 아, 그때 이영환 네. 선수가 딱 울트라로 이제 제 건물 다 부수면서 시원하게 이겼던. 네. 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불에 타는 커맨드와 같은 심정으로 네. 속이 부글부글 끓긴 했지만 네.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병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병 이제 네. 들어가지 얼마 갓 들어간 그런 신병이었었는데 공군이 이겼어요, 폭스가 이겼어요 이날? 제가 졌기 때문에 힘이 졌다고 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네. 그래서 네. 네, 좀 씁쓸한 기억이 나요. 아, 그런 아픈 기억이 잊혀질만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갔군요. 네. 오 이겼어요? 아니, 이게 웬만하면 프로브가 네. 이기는 상황이 나오는데 네. 드론마저도 공격 속도가 조금 더 다른 아 확실합니까?
아, 확실하진 않은데. 네. 제 보기에는 그렇게. 네. 느낌상. 예, 예, 예. 네, 이영환 선수의 드론은 뭔가 좀 세 보인다. 네. 네. 프로브는 쉴드가 때리자마자 차기 때문에. 그렇죠. 벌초에도. 아니, 벌초. 뭐야? 아, 차는 속도가. 예, 차는 속도가 네. 조금 속도가? 더 빠르지만. 네. 제 드론은 때렸을 때. 재생 속도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렇죠. 실드보다는. 네, 그래서 차긴 차는데. 네. 프로브가 먼저 때리지 않는 아 프로브가 먼저 맞지 않는 이상 프로브가 이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네. 네. 맞다 때렸는데 이겼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프로브랑 드론이 싸우면은 네. 마지막에 약간 1초 차이로 프로브가 피가 딱 1이 남고 이겨요. 한 방 더 네.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1초를 벌기 위해서 서로 잠깐 치다가 약간 빠지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취해줘야 되는데 아, 무빙샷 그, 그 1초라는 움직임을 안 취해주셔가지고 네. 1이라는 에너지가 안 찼어요. 그 1초의 미약이 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드론이 서로 먼저 같이 친다고 네. 해도 잠깐 뒤로 드론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척하고 네. 뒤로 머리를 살짝 돌려서 네. 다시 한번 쳐야지만 그 1초를 네. 벌 수가 있다. 네. 또 다른 컨트롤 방법도 되게 많아요. 이 드론과 이 일꾼이 싸우는 이런 그 관계에서도 아주 세밀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그런 드론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네, 엄청 중요해요. 네. 프로브도 되게 크고. 프로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정찰나고 프로브 잡히면 진짜 완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작하자마자. 저는 링 두 개 뽑았는데 상대는 캐논 여기 두 개 지었잖아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유리하게 상황이 있더라고요. 프로브가 잡혔기 때문에. 네, 프로브가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게임이 굉장히 갈리는 거죠. 아, 이거 한 방에. 네. 또 상대가 이영환 선수다 보니까 또 저걸링 쓸 수도 있잖아요. 이미 네. 분명히 경기 봤을 거예요. 가면이라는 게 프로게이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영환 선수와 하게 되면 조금 더 과잉 반응. 조금 더 과잉 대응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네. 운영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가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가면을 가졌다. 저 아주 훌륭한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 6, 7년 해설 생활하면서 감동을 받은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이 해설에서 기특합니다. 네, 정말 민창기 선수가 아주 좋은 표현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가면을 좋은 가면을 이영환 선수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초반에 일꾼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람이 프로게이머인지 아마추어인지 마저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게이머들은 이제 정말 아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굴지 왜 이렇게 팔락팔락 따지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제 지금 배틀넷 상이기도 하고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글링 움직임이 굉장히 프로브를 잘 잡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프로토스는 아 이 사람 프로 게이머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감정을 느껴서 네. 더 소극적으로 게임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게이머 그 간에서도 그렇잖아요. 얘 오늘 진짜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위축되고 얘 플레이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네. 네. 반대로도 이제 네. 상대가 되게 못해가지고 제가 이득을 취하면은 네. 대회 때 이제 아 내가 상대보다 약간 기세가 있는 상황이구나 좀 더 편하게 게임하고 몰아붙이면 상대가 위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상대가 좀 긴장했구나 네, 네.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다 보면 얘가 좀 긴장했는지 아닌지는 순간적으로 다 느낄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상대가 네. 긴장을 느끼게 되면 네. 긴장한 걸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기세가 오를 거죠. 네, 내가 경기 안 좋다가도 네, 네. 그때부터 내 쪽으로 기세가 넘어온 순간 네. 게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 네. 그게 농구나 이런 그 뭐 축구나 이런 데서만 기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네. e스포츠 경기에서도 딱 네. 기세가 확실하게 있군요. 엄청난 네. 거예요 그 부분. 네. 그렇죠. 경기 그 진행하는 그 동안에도 야 상대가 좀 긴장했고 내가 기세를 타게 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좋았던 경기가 역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울트라가 한 마리 있고 마린이 한 부대가 있는데 네. 울트라 한 마리가 한 부대를 잡을 듯이 기세를 달려들면 네. 그냥 싸웠을 때 마린이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야 네. 이렇게 돼서 발걸음 네. 한번 하는 순간에 이제 한 부대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기세 싸움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컴퓨터에 입력된 그런 그 수치대로 경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치대로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컨트롤도 사람이 하는 거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세적인 면에서 분명히 실수가 발생이 되고 네, 경기 양상이 달라진다. 이게 얼마나 진짜 엄청난 과학이고 심리전이 또 한 종반이 된 이런 스포츠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글링 움직임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초반에 이제 저글링으로 굉장히 잘 잡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공격력이 좀 남다른. 어떤 식으로 남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재동 선수나 신동원 선수 뭐 네. 그리고 저희 팀의 보석현 선수나 이영환 선수 네. 모두 다 공격 성향이 뛰어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네. 프로부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요? 조일장 선수나 네. 이제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네. 컨트롤에 더 힘을 실느냐 아니면 운영에 더 힘을 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두 가지 다 충족시킨다면 최고의 저그 게이머가 되는 거지만 네. 한 가지씩만 채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게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박성훈 선수 같은 경우 예전에 네. 오히려 더 유닛이 강력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초반 움직임 네, 같은 유닛을 써도 다르기 때문에 네. 더 압박감을 느껴서 이제 상황이 더 안 좋게 네. 뿌리려가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운영형을 추구했을 때 네. 운영에서 후반 뒷심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영환 선수는 이제 초중반에 힘을 실는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네. 히드라 푸시 같은 것들도 네. 남들보다 더 상황이 안 좋게 막는 상황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히드라 숫자와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도 네네.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프로토스 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밀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참 말로서 설명하기 힘든 건데 이런 컨트롤적인 부분과 기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히드라가 더 강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무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프로게이머들이 느끼는 이런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나가셨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영환 선수 동의하시죠? 네, 굉장히 네. 맨 처음에 저글링 두 개밖에 뽑지 않았는데 캐논을 박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비효과입니다. 네, 나비효과. 초반에 이게 살짝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점차 이게 가미가 되면 되면 될수록 그 히드라 움직임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마지막 경기 끝나버린 이런 상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역시 네. 이영환 선수가 움직임이 좀 다르신 게 네, 공격적인 성향이 확실히 네.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네.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럼 경기를 하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팀플레이를 한 경기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방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공방으로 방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재미있는 겁니다. 네. 자, 팀플레이로 방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띄어쓰기 없이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을 만들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네, 비밀번호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알려주시고 방을 만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방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헌터에서 만들어주시고요. 네,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저희가 창 정리하고 방제를 알려드릴게요. 마침 종족도 팀플이 가장 좋은 저그토스네요. 네, 저그토스도 괜찮고 네. 팀플에서는 랜덤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랜덤 하셔도 됩니다. 랜덤이 땡겼어요. 예. 랜덤이 은근히 땡겼다. 네. 자, 방제를 불러주세요. 펜과 함께하는 팀플. 펜과 함께하는 팀플입니다. 비번은 두 자리고요. 자, 1번부터 100번 사이고요. 펜과 함께하는 팀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글자입니다. 자, 한 분 들어오셨고요. 이그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경기가 자 시작되기 직전이고요. 이그노 다 완료가 됐나요? 네. 모든 분들 다 이그노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팀원도 이그노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자, 이그노 다 완료되면 네. 경기 스타트 할게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1, 2, 3, 4 슬롯이에요. 2번 슬롯이 우리 민창기 선수와 함께하는 분이고요. 민창기 선수가 아니죠. 네. 이영환 선수죠. 선수가 두 명이 나와서 네. 헷갈리네요. 네. 자, 이영환 선수와 함께하는 팀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영환 선수한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네. 예전 사진을 보니까 네.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멋있어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사진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한창 네. 그런 거 하다가 게이머를 꿈꾸고 이제 그런 거 운동을 안 하고
이제 게임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원래 그러면 게임을 하시기 전에는 몸이 완전 좋으셨나 봐요? 완전 진짜 막 좋은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되게 건강한 되게 야무진 학생의 몸이었죠. 네, 찰지고 야무진 학생의 몸이었군요. 네. 그랬었는데 네. 게임을 하면서 이제 게임하다 보면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운동하는 시간보다 네, 네. 게임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살이 많이 찌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관리를 해서 요즘 외모가 예전보다 빛이 나는 거군요. 네, 그런 네.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 쪽에서 어떤 그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민창기 선수가 또 패션이 아, 또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또. 제가 근데 네. 옷을 잘 못 입는 거라기보다는 네. 옷이 없어서 네. 잘 못 입는 그런 경우에요, 저 같은. 아, 옷이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소에 있는 옷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같이 옷을 입는다든가 팀원들끼리. 네, 팀원들끼리 이렇게 교류가 있나요? 네, 되게 많아요.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옷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숙소에는 많으면 10명, 아, 많으면 20명, 적게는 10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스타일의 옷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입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분 나쁜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다 성격이 좋고 친해가지고 물어봐요. 네. 아, 이거 입고 가도 되겠냐고, 네. 실례 좀 하겠다고, 네. 괜찮겠냐고 이렇게 빌리면서 말해주면 다 선뜻 빌려주고 그래요. 되게 비싼 옷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끼는 옷들. 그런 거면 약간 부담스럽다고 할 텐데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비싼 옷을 가지고 네. 다니는 사람이 네. 딱히 보지는 못했어요. 이쪽 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 외출을 위해서 옷을 걸어놓았다. 네. 예쁜 옷을. 네. 먼저 입고 30분, 가는 사람이 30분 후에 와 있으면 네. 그 옷이 사라져 있어요. 먼저 입고 가는 사람이 네. 인자군요. 네. 먼저 입고 갔기 때문에 이거 네. 누가 가져갔어. 네. 이제 숙소에 없는 선수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죠. 네. 전화를 하다 보면 네. 범인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범인은 하지만 네. 이제 잡을 수 없는 위치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네. 다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네. 조금은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네. 저희끼리는 네. 이제 옷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까지? 네, 네. 감정이 상하지 않기 네. 위해서 네. 그런 방어책을 두고 있어요. 아, 서로 어떤 그런 그 원활한 그런 네. 그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자주 막 뺏어가나요? 서경종 선수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패션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분이. 서경종 해설위원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경종 해설위원의 옷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네. 많이 네. 네, 가져가는 아 서로 기차 뭐 비슷하나? 네. 서로 네. 잃어버리면 일단 첫 번째로 네. 전화하는 순위가 민찬님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경종 해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보통 우리 이영환 선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할머님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요즘 잘 지내시죠? 네, 할머니 굉장히 잘 지내시고 계세요. 정말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네. 네, 앞으로도 지금 이영환 선수가 경기 출전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도 이 할머님이 계속 이제 오실 계획이신가요? 요즘에 할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먼 길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신데 그래도 네. 항상 경기장에 안 오실 때는 연락을 하시거든요. 잘하고 예. 핸드폰으로 연락을 문자를 보내시고 네. 잘하고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꼭 응원하시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할머니가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님과 같이 잘하신 건가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네.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던 시기도 있었고 네. 또 보통 할머니들이 손주를 되게 이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할머니가 굉장히 저를 이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보통 어렸을 때는 같이 이제 살다가도 나이가 이제 들고 하면은 웬만하면 또 할머님분하고는 할머니하고는 좀 많은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영화 선수는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 할머니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선주랑 좀 많이 친해지려고. 네. 네. 게임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송병구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네. 말씀하시더라고. 이번에 또 송병구 선수랑 하는데 네가 기세가 좋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니까 네. 항상 방심하지 말고 할머니 그걸 네. 하십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아니 보통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있는데 네. 할머니 그걸 아세요? 네, 할머니가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대박났다. 네, 뭔가 폭파한 네. 것 같은데 프로브가 없어졌어요. 네. 아니 프로브가 어디로 소위 말하는 이제 본진의 빵꾸가 나는 상황에
본질에 아주 펑크가 심하게 난 지금 상황이 됐군요. 예. 야, 완전 지금 투자적인 게 가난한 상황이 됐어요. 네, 폭발하는 바람에. 근데 그게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같은 편이군요. 네, 네. 같은 편이 지금 프로브가 대폭발하는 바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돼. 가장 이영환 선수가 생각하는 감동적인 그 할머님과의 그 스토리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에피소드라든지. 네.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스토리라든지. 저는 할머니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뭐 프로게임을 되기 이전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이후도 있을 테고. 굉장히 할머니가 네. 많이 답답해하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프로게임 하기 전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네. 밥을 게임할 때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은 못 먹죠. 네. 게임을 하느라 못 먹는데 할머니가 되게 답답했대요. 네. 근데 게임을 하면은 돈이 나오냐고 네. 어떻게 왜 맨날 게임을 하냐고. 근데 이제 제가 막 게임하면서 돈을 벌으니까 네. 돈이 나오는구나 이러시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지원자가 네. 되셨군요. 그 전에는 그래, 게임을 하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제 돈이 나옵니다라는 게 그런 광고 문구가 떠오르네요. 아, 그때부터는 이제 든든한 서포터가 많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여동생도 굉장히 이슈가 네. 되셨잖아요. 네. 여동생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여동생은 잘 지내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동생의 이제 지원 안 한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너무 컴퓨터를 독차지하니까 여동생도 한참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럴 나이인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투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많이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제 힘내라고도 많이 해주고 걱정되는 부분 있으면 응원도 해주고 오. 그러니까 제 동생이 좀 많이 철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영환 선수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저는 할머님과 항상 오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랑 이영환 선수 동생이랑 다 지금 철이 좀 일찍 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너무 나이가 어리네요. 우리 이창희 선수를 소개해 주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3년 뒤에. 네. 아쉽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민창희 네. 선수 말고 이제 팀 내에서 여자 그 동생을 소개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믿음직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믿음직한 선수라고 치면 일단 첫 번째가 상욱이 형이에요. 전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내 동생을 소개시켜줄 의향이 있다. 상욱이 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되게 많이 챙겨줘요, 진짜로. 네. 굉장히 많이 챙겨줘가지고 되게 편하고 또 그 다음을 소개해준 형은 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생인데 네. 성욱이도 되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주성욱,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남자의 그 모습은 좀 남자다운 사람이거든요. 네. 약간 성욱이한테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욱 남자다운 그런 면모가 네. 있다, 주성욱 선수가.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민창희 선수는 어떤가요? 웬만하면 이제 네. 자기 팀 선수는 소개시켜 주지 않고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 이런 의견이 네. 대부분인데 네. 이영환 선수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남자다운 분이 주성욱 선수시고 네. 상욱이 형이 정말 사글사글한 사람이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요. 팀에는 네. 소개시켜 주고 네. 싶은 사람은 전 없습니다. 네, 저희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딱히 없습니까? 네, 그거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 느껴졌나요? 아,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친인척 관계잖아요. 얼굴 좀 많이 대박이 났는데, 또,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개시켜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고, 이제, 서로를 너무 많이 네. 알다 보니까, 네.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그럼요. 네. 네, 뭐. 그래요. 그때 뭐 이게 솔직히 그냥 가상으로 저희가 생각해보는 거니까 이창희 선수와 같은 팀원분들이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팀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영환 선수의 팀 플레이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 9시 분이 끝나셨기 때문에 거의 2대1 싸움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센터를 다 잡고 계셔서 네. 2대1 구도지만 탄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이뤄냈어요. 네.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네. 프로토스의 셔틀이나 네.
테란 군의 빠른 발전.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디 하는 건데 피해를 주실 생각인가요, 이영호 선수? 네, 토스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운데를 끊었기 때문에 헬프가 안 되는데 네. 최대한 이득 보는 위치에 탱크를 두고 네. 한 분을 빨리 끝내셔야지 제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지 그나마 할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레이스가 또 레이스요. 자. 두 분 다 상당한 실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 팀워크 잘 맞는다고 네. 그러죠? 생각보다 네. 게임이 마인드 박나네. 네, 질러까지 내리면 막혔어요. 질러다 나를 찍으신 것 때문에. 네. 자, 레이스. 레이스를 이제 9시 분이 막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11시 테란 분이 꾸준히 벌처 한 마리씩 보내주셔가지고. 9시 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리를 네. 때립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또 오른발 때립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로우킥을 자꾸 때리니까 네. 다리가. 다리 힘이 풀려서. 네. 아, 이거는 진짜 만약에 9시 분이 살아있었으면 저 태양 분이 레이스를 뽑으셨겠습니까? 안 뽑으셨겠죠. 네, 레이스가 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리고 5시 분도 센스 있게 셔틀을 구입하셨어요. 네, 네 셔틀을 이제 구입하고 네. 네. 아주 뭐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셔틀을 잘 샀는데 이렇게 되면 이영환 선수가 센터가 뚫리게 되고 이영환 선수 본진이 위험해집니다. 근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병력이 너무 많긴 많아요.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너무 많아요. 아, 탱크가 나오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요. 멀티가 날아가게 되고 일단 5시까지 막혔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어졌죠. 지지치겠습니다. 네. 와. 9시 분이 많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네. 많이 역대박이 나는 바람에 아쉽게 이영환 선수 팀이 이제 패배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패배입니다. 네. 아쉽네요. 연승을 하다가 이렇게 네. 패배를 하니까 뭐 승패는 중요한 게 네, 아니지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이 팬분과 함께 팀플레이를 네. 같이 했다는 거 두 경기를 같이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팬분에게 네. 저희가 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 앞에 키보드가 있는데 이영환 선수가 직접 사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인 키보드를 이 선수가 아니죠. 이 시청자분에게 이 팬분에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을 이영환 선수가 해주시겠습니다. 자, 경기를 1대 경기 한번 해봤고요. 팀플레이 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민창희 선수도 사인 두 번이라 했잖아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예, 네. 저도 사인을 해봤는데 네. 마땅한 문구가 없더라고요. 뭐 응원 문구를 적어주고 싶었는데 네. 이영환 선수는 혹시 적으셨나요? 응원 문구? 응원 문구? 뭐 딱히...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거라도 괜찮은데 뭐 딱히 생각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네. 이 작은 그 사인 하나에도 엄청난 마음이 전달돼서 네, 전달 저는... 그 바로 안방까지 갈 겁니다. 자, 이 사인입니다. 자, 이름까지 써주셨고요. 이 사인 키보드를 여러분께, 여러분이 아니라 이분에게, 게임을 같이 한 이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팀플레이를 아시게 저희가 패배를 했어요. 팀플레이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복수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이영환 선수랑 민창기 선수랑 같이 편을 먹고 시청자분 두 분과 함께 팀플레이를 또 나오셨기 때문에 경기 한 경기 이제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복수전을 제가 한번 시청자분에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자, 자리 일주로 옮겨주시고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가서 뭐 환경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환경은 썩 좋지 않지만은 팀플레이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경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을 이거를 아이들을 다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방을 저희 이영환 선수가 만들어주시면은 민창기 선수가 조인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제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상 최초로 프로게이머 두 분이 나와가지고 팀플레이 배너어택에서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자, 여기서 방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방을 보고 조인하면 되겠습니다. 민창기 선수는 D&D 하셨죠? D&D 확인해주시고 네,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제를 그렇죠. 이거 좋아요. 띄어쓰기는 없이 가도록 할게요. 자, 방을 만들어 주셨고요. 자, 헌터에서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프로게이머 나온 그 지금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팀플레이니까 저희가 파이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고요. 방제를 불러주시고 민창기 선수가 비밀번호 힌트를 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방제는 프로게이머와 함께 프로게이머와 함께하고 다 붙여주시고요. 비밀번호 힌트는 민창기 선수가 주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네. 비밀번호 말씀드리지 벌써 들어오셨어요. 네. 네. 비밀번호 네. 힌트를 들기도 전에 이미 들어오셨고 비밀번호 힌트는 네, 한 분 남았습니다. 숫자입니다.
오. 두 자리 숫자. 네, 두 자리 숫자라고 합니다. 비밀번호 힌트를 두 자리 숫자. 왜냐면 또 빨리 들어오시니까. 이근호에 주셨고요. 자, 비밀번호 힌트를 드린다면 약간 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앞자리요.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 한 분 남았어요. 프로게이머와 함께고요. 방지자는요. 서버는 웨스트고요.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 오, 또 들어오셨어요. 자, 들어오셨습니다. 이근호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민창희 선수에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분이. 들어오셨네요. 예. 자, 보입니다. 약간 렉이 있었나 봐요. 네. 자, 경기 스타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둘 다 랜덤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또 환경. 야, 이런 또 색다른 게 환경에서 우리 이영환 선수와 민창희 선수가 같이 팀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설마 설마 했던 종족이 나와버렸어요. 저그 나왔네요. 저는 테란이 나왔어요. 랜덤 테란이 바꿀 수도 없습니다. 네, 서로 종족이 바뀌었어요. 네, 재밌네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올더를 내리면서 하면 올더요? 될 것 같아요. 네, 올더. 네. 이제 발음이 조금 네. 네. 그렇죠. 아니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발음 한국말도 아닌데. 야, 네. 네. 명령을 내리면서. 네. 그럼 누가 오던가요? 아무래도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선배님이 오더를 해주는 게 좋겠대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오더를 받는, 명령을 네. 받는 게 더 네. 편한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영환 선수가 네. 오더를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네. 노력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위치는 12시와 6시. 지금 화면은 민창기 선수 화면에 스캔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뭐 특별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영환 선수 화면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창기 선수는 6시고요. 이영환 선수가 시간이 되면은 민창기 선수의 본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그. 네, 드론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드론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구발을 하는 게. 네, 구발을 하시는 게 일단은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더대로 지금 바로 구드론 저글링 스피드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헌터는 아니지만 일단은 헌터와 비슷하게 빌드 구성을 하고 있는 민창기 선수입니다. 8시는 프로토스입니다. 네. 8시 프로토스. 1시는 테란이에요. 1시 테란. 구드론을 하시고 앞마당을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구드론하고 앞마당 먹으래요? 구드론 앞마당 먹습니까? 네. 가스 하지 말고? 네. 발업하지 말래요. 어. 아니, 바로 파고요, 바로 파고요. 바로 파래요. 아, 이런 취소했는데. 네. 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안 돼! 자, 두 번. 자, 네. 계셨어요. 아, 이거 9시에 또 투게이트를 네. 하고 계세요. 네. 배틀레 환경이라 바로 취소가 안 됐어요. 아, 그죠? 예. 네. 자, 두 번 취소했습니다, 가스톤. 자, 그래도 일단 구드론 뛰면서 앞마당을 먹겠습니다. 이게 헌터가 아니니까, 언더핑 웹이니까, 일단 구드론 뛰면서 앞마당.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SCB가 잡혔어요! 네, 죽었어요, SCB가. 네. 일단, 저 앞마당을 못 끼겠는데요, 어떻게 하죠? 저걸 나왔잖아. 아, 저걸 네. 자, 앞마당. 일꾼 견제가 지금 상당합니다. 네, 종족 구성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종족 구성은 상당히 상대에 비해 좋은 편이긴 한데. 네. 너무 갑작스럽게. 상황을 판단을 내려야 돼서 한 명 판단 내리는 건 쉬운데 두 네. 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복잡해요, 머릿속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가스 할까요? 일단 링으로 자꾸 왔다 갔다 거리세요. 테란 앞마당도 갔다가 네. 토스 가스는, 앞마당도 갔다가 가스는 어떻게 할까요? 가스 캐세요. 저 완전 아바타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저그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오더니까 민창기 선수가 아주 이영환 선수의 얘기를 잘 따라주고 있고요. 네, 질럿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거 저걸 링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됐어요. 네. 자, 질럿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를 올리네요. 이거, 아이고. 왜요? 질럿이 저한테 올까 봐요. 네. 어떻게 할까요? 링을 지금 찍어야 되는 건가요? 레어를 네, 계속 이제 링만 찍으세요. 발음만 찍고. 레어 가지 말고요? 레어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일단 링에 힘을 주고 한번 막아야 돼요. 한번 막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질럿이 저한테 오는 것 같은데요? 수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오늘 네. 다 찍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상대 움직임을 파악하시면서 시간을 끌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부러 못하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좋네요. 네. 다시 질럿이 돌아가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에요. 제가 메카닉 유닛이 떠가지고 이제
상황이 괜찮아요. 맥칼리 유닛 벌처 떴어요. 네, 벌처가 떴어요. 근데 질은 상당히 많긴 많은데 일단 벌처가 떴기 때문에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테란 입구에서 이제 대기하시면 돼요, 저글링. 테란이 지금 바이오닉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 저글링 그만 붙고 레어 가도 되나요? 썬큰을 박아야 돼. 막아, 질럿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 그러네요. 썬큰 위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해철이 앞에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성큰이 건설이 됐고 테란 한번 어디 한번 찔러볼까요? 일단은 토스가 질럿이 나와 있어요. 네. 이 질럿을 조금 공격을 해서 체력을 닳게 해줘야 돼요. 저그는 계속 테란 앞마당에 있어야 되고. 테란 앞마당 쪽에? 네. 자, 어떻게 오더가 마음에 드십니까? 좀 완벽한. 완벽해요? 어, 딱 어떤 그림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글링이... 제가 성큰 이어박으면 되죠? 네. 저기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질럿을 못 나오게 하세요. 제가 계속 때릴게요. 예. 네. 테란 나오는데요? 이제 테란은 제가 소수 벌처로 막아보겠습니다. 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성큰 많이 졌어요. 네, 성큰 많이 지어서. 네. 프로토스를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토스 끝낼까요? 제가 죽을 수 있어가지고. 네. 아, 테란이 죽을 수도 있대요. 제가 죄송해요.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테란이 이제 나왔는데. 네, 저만 살면 돼가지고. 아니, 근데 저글링은 빠르니까 금방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네. 바이오닉 일단. 어, 저 저거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오늘 처음 했어요? 팀플로 저글을 잘 못해서. 네. 처음은 아니지만. 네. 자, 올라가고 있는데 테란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테란 올라오고 있어요. 바이오닉 병이요. 컨트롤이 쉽지 않네요. 배틀넷이니까 컨트롤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빠져요. 어, 언덕에만 있어도. 네, 근데 벌처가 많아가지고. 그쵸, 언덕 위에서 홀드만 잡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 벌처가 세긴 세네요. 아, 그럼요. 저 잘하죠? 네, 되게 벌써 끝내셨네요, 한 명을. 그래서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신가봐요, 민창희 선수. 맞아, 사랑을 네. 좀 갈구하는 스타일. 아, 그래요? 네. 게임이면 게임, 진짜 뭐 리얼 사랑이면 리얼 사랑 약간 좀 갈구하시는 스타일이시나. 근데 그런 게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평가도 못 받으면은 서운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드론은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저글링으로 지금 많은 역할을 해줬고요. 자, 이거 팀플레이어 환상인데요. 네? 벌처가 있는 쪽에 저글링이 없는 데가 없네요. 프로리그 팀플레이가 생겼으면 하는 또 바람이. 새록새록. 아, 네. 이번에 팀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잘하시네요. 혼자서 다 끝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테란이 팩토리 빌드를 잘 타주셔가지고. 네. 원래는 네. 테란이 팩토리 빌드를 탈 때 위험한 상황이 한 번씩 오는데. 네. 너무 잘 버텨주셨어요. 아, 승리했습니다. 예, 아주 멋진 경기를 팀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파이썬은 일단 승리를 따냈고요. 어,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남아서 저희가. 팀플레이 한 경기 더 할까요?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팀플레이 한 경기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팀플레이 이번에는 헌터에서 네. 한번 해볼게요. 리얼 팀플레이로 저희가 헌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선수가 방을 잡아주시고요. 네. 헌터에서 그리고 이영환 선수와 그리고 민창기 선수가 함께하는 팀플레이를 마무리 경기가 될 것 같거든요. 한 경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MC도 또 봐주시고 또 게임도 해주시니까 민창기 선수가 약간 좀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방을 이영환 선수가 방을 만들어주시고요. 네. 자, 헌터에서 마지막 게임. 그렇습니다. 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창기 선수가 들어오시고 창을 이제 정리해주시고요. 방제를 이영환 선수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헌터에서 마지막 게임. 방제 이거요. 네.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 네. 헌터에서 마지막 게임입니다. 자, 비밀번호 1번부터 100번 사이입니다. 자, 한번 들어오셨고, 이그노 바로 두 분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그노 해주시고요. 자, 한 분 더 들어오시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제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헌터에서 마지막 게임. 헌터에서 마지막 게임입니다. 오, 전적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경기가 시작이 되기 직전이고요. 일단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원래는 한 경기를 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지금 시간인데 채널에서 마지막까지 또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팀플레이를 한 경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이 됐고 동맹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테란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따라 윈창희 선수 저우가 많이 나오고. 그러게요. 둘 다 랜덤 하셨죠? 네. 네. 같은 종족이 나왔어요. 좋으시죠? 네. 예. 오더를 한 번 더 받으실 수가 있게 됐어요. 예. 네. 아, 그건 참 다행인데요. 네. 확실히 사람은. 네. 왜요? 상대 토스분이 실수로 저에게 비전을 키셨어요. 비전 잘못하셨어요. 예. 네. 자, 비전 잘못하셨습니다. 자,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 분. 그러니까 노란색 분이요. 노란색 분. 노란색 분인가요? 네. 네, 노란색 분 아이디가. 베이비님! 베이비님 비전 다시, 예, 끊어주셨네요. 비전 실수를 하신 바람에. 자, 베이비 분이 지금 되게 위치가 안 좋습니다. 꼈어요, 지금. 제가 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아, 그럴 수도 7시에 있겠죠. 있으면은 네. 역으로 저만 7시에 있으면 정말 박 터지는 싸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없습니다. 야. 뭔가 흰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거였나? 구드론 하면 되나요? 네, 구드론으로 바로까지 가나요, 네. 이번에는? 비전 실수를 하신 5시 분을 빨리 끝내 드리셔야 돼요. 인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가스통 짓겠습니다. 네, 저는 전진 배럭을 하겠습니다. 전진 배럭. 세게 갑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적어 갔기 때문에. 네. 또 헌터에서는 기본 유닛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원하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은 뭐였나요? 그러면 이 상대 테란토스였었어요. 테란토스. 한 분 테란 분이 계시다는 뜻이죠. 테란 분이 초반에 나오시기 좀 힘드시니까. 네. 한 분 프로토스 분을 끝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글링과 같이 5시를 끝내려고. 네. 민창희 선수하고 팀플레이 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이영환 선수? 네. 네. 팀플레이 할 기회가 딱히 없었는데. 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팀원과 팀플레이 할 기회 거의 없죠? 다른 팀의 팀원들과 팀플레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히 네. 팀플을 네. 할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연습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팀플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네. 거의. 1대1 연습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팀플하게 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전 경기를 보니까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역시 같은 프로게이머라 그런지 네. 그 상황을 서로 잘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한 팀이 돼도 되겠는데요? 민창희 선수는 어떻습니까? 네,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것 일단 같아서. 일단 저는 네. 그냥 올더를 좀 잘, 올더를 올더, 잘, 네. 올더 아니고 네.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네. 제가 잘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요, 두 분이서. 아, 네, 한 팀이 돼도 될 것 같다고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네. 거라기보다. 제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좀 네. 많이 부끄러워서. 네. 같은 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설레서. 네, 맞아요. 네. 네. 같은 팀이 돼도 괜찮겠죠, 이영환 선수? 네, 저는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아, 뒤늦게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민창희 선수가 약간 좀 남자다운 스타일이고. 아, 저 이영환 선수가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이고. 민창희 선수가 약간 좀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아무래도 네. 고백이니까. 네. 고백이니까. 그럼요. 자, 들어왔고요. 뒤에는 머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투칼라 러시를 네. 5시 분에게 좀 하고 있고요. 12시는 바이오닉. 만약에 마린메딕이 나왔으면은 마린메딕으로 이영환 선수를 밀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상황이 네.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일단 프로토스 분이 최대한 이 투칼라를 버티면서 막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최대한 버티면서 이제 테란 분이 마린메딕과 함께 이영환 선수의 전진기지 쪽으로 가셔야지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잘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로브도 있고. 프로브 다 나와야죠. 미네랄 찍고! 그렇죠. 비벼요! 자, 질러스 숫자가 약간 부족한가요? 프로브가 더 나와야 되나요? 자, 저글링이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자, 얼추 막혔어요. 근데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저글링 충원이 약간 랠리가 좀 아쉬운 순간 아닐까요, 민찬이 선수? 아닙니다. 저는 이제 네. 미래를 좀 더 바라봐서 네. 이제 12시 분이 투배럭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나 네. 마린이 내려올까 봐 네. 안 갔던 건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게 됐는데 네. 왜비겠네요. 매우 안 좋게 됐는데요. 네, 이거 상당한데요. 네.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네. 토스 분도 잘하세요. 네. 토스 분이 원래 끝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이로써 팀이 해체되는 건가요? 자, 호흡이 되게 잘 맞았었는데 호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네. 숨을 좀 잘못 쉬었나 봐요. 네. 지금 호흡 곤란을 겪고 있어요. 네. 지금 호흡기가 거의 떼진 상태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럼요. 시한분생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하!
경쟁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된 거. 네. 성큰 왜 건사 안 하셨어요? 저는 죽어도 그냥 화려하게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네.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뭐? 뭐? 지금 다 살았어요. 아이고. 살아야죠.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해처리 짓고. 7시 한번 갑시다. 7시. 11시에 갔다가? 등잔민 멀티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굉장히 힘든데 제가 테라 토스를 끝내야 되는데 네. 마린이 갇혔어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정을 님 없으신가요? 드론 많아. 드론 드론은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그래도 테란분이 저한테 자비를 베푸셨어요. 네. 피나는 가스통과 네. 스포닝풀을 남겨주셨는데 큰 선물 주셨네요. 예. 네.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자,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니콘을 살려주신 거를. 이런 멀티는 정말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까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죽게 생겼어요. 아, 베네어택이라는 걸 잊으셨나? 네. 이런 멀티가 발견되기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등잔밑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등잔이. 네, 그냥 등잔 위인데요. 상당히 잘하셨어요, 상대적으로. 네, 지지입니다. 아쉽네요. 할 때 마무리 경기였었는데 두 번째 경기는 패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5시를 끝내는 시나리오였는데 5시 분이 침착하게 굉장히 잘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생각보다 게임이 어렵게 됐어요. 그분은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네, 못 끝냈었죠. 그 12시 분도 백업이 되게 좋았고 네, 중간에 네. 치고 나오신 것도 되게 좋으셨고 네.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뭐 팀플레이를 즐겁게 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렇죠, 민창기 선수. 아, 완벽한 게임에 제가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게임은 되게 재밌게 네. 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한. 게임이 원래 재밌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재밌는 게임을 한번 해봤고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2시간 동안 함께하셨는데 우리 이영환 선수가 어떤 시간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2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전혀 못 느꼈어요. 저는 그냥 즐겁게 논다는 기분으로 게임을 재밌게 했는데 어느새 2시간이나 흘렀고 오늘 굉장히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역시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민창희 네. 선수도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저도 이영환 선수와 같이 이렇게 게임하면서 MC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됐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리그나 뭐 개인리그, 프로리그 많이 나오실 텐데 네. 지금 연습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의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들어보죠. 네, 지금 굉장히 이 e스포츠판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팬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팀원들 모두 다 열심히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런 걱정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멋진 경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멋진 경기 딱 하나면은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민창기 선수 역시나 또 이제 선수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MC를 해보셨지만 또 선수로 돌아가서 또 어떤 또 경기를 보여주게 되실 건지 다시 한번 또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약간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일부러 화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신나게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도 좀 밝게. 겪어낼 네. 이겨낼 수 있게끔 그렇죠.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민창희 네. 선수 역시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 텐데요. 내일 예고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역시 주말 특집인데요. 박대호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박대호 선수가 함께 또 역시나 이영환 선수 그 어떤 스타일처럼 좀 폭풍과도 같은 또 이런 태풍과도 같은 이런 스타일로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대원과 민창기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the world wouldn't listen anymore.